맛있게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드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야, 석진아. 예, 아버지. 장사 다 끝났다. 오늘 자리 다 팔렸다. 벌써요? 아, 내가 장사 수완이 좋지 않냐? 너니까 얘긴데, 네 엄마 장사 나왔을 때보다 내가 나오는 때가 장사 더 잘 돼. 응? 어? 아, 내가 아줌마들이 내 잘난 얼굴 보려고 필요도 없는 두부며 대뿌라고 잘라고 막 난리야. 아, 얘가 왜 이렇게 실실 웃고 그래?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아? 이제 가요, 아버지. 내가 그럴게. 아, 제가 볼게요, 아버지. 야, 야. 나 이렇게 큰 힘을 들 사람인데 야,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야, 가자. 제가 뭐라도 되는데. 야,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힘은 좀 드는데 마음은 편하다. 아, 남이 덕 안 보고 내 손으로 일해서 이렇게 편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을 그냥 그렇게 뺀질거렸나 싶어. 자, 가자. 두부사! 다 발렸지? 두부사. 석진아, 넌 내일부터 장사 나오지 마라. 넌 내일부터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 내년에 시험 잘 붙으려면. 너 내년에 시험 미끄러지면 너 엄마 무지하게 실망할 거다. 그러니까 부담 갖고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 식구들한테 한번 크게 실망시켰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그러면 못 써요. 넌 철진이하고 다르잖아. 너는 네 맘대로 살아서는 안 돼.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난 거 참 힘들다. 하지만 장남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억울해도 할 수 없지. 울지 마라. 왜 이렇게 울어? 내가 별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이리 우는 걸 보니 내가 널 왜 찾아왔는지 네가 벌써 감을 잡은 모양이구나. 그렇지? 얼굴이 말이 아니네. 전번에 만나서 봤을 때보다 몸은 쇳고챙이 같고. 밥 안 먹냐? 대답해봐. 밥 안 먹어? 아니에요. 먹어요, 할머니. 아, 먹는데도 몸이 그래. 혹시 새 모임만큼 먹는 거 아니냐? 젊어서 몸 망가지면은 늙어 고생한다. 밥맛 없어도 밥은 많이 먹어. 니들 미국 간다는 말 내가 들었다. 처음 그 말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더구나. 자식이 어떻게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 버릴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어. 그냥 석진 녀석 꼴도 보기 싫고 미운 게 당장이라도 그냥 다리 몽둥아지를 분질러 놓고 싶었다. 너도 밉고. 근데 석진이 얼굴 찬찬히 뜯어보니까는 그놈 얼굴도 꼭 수검댕이처럼 까맣게 탄 게 지도 벗길 만큼 벗긴 것 같고. 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도 편히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 너 우리한테서 석진이 뺏은 게 신나지만은 않지? 죄송합니다, 할머니. 너 죽어도 석진이 놔두고 혼자서는 못 가겠더냐? 아니면은 석진이가 도저히 너 혼자는 보내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냐? 네가 좀 독하게 하지 그랬어. 석진이 놈이 그냥 정이 뚝 떨어지도록 네가 그냥 모질게 좀 하지 그랬어. 왜? 니들 도저히 못 헤어지겠냐? 내가 순리를 거슬린 게 아닌가 싶다. 자식 이겨먹는 부모가 없다는데 그 자식을 이기려고 했으니 이런 결과가 온 거지 싶어. 우리 어머니도 수도 없이 나한테 져줬는데
왜 나는 그걸 못하고 니들을 이기려고만 했었는지. 부모는 부모대로의 도리가 있는 거고 자식은 자식대로 갈 길이 있는 건데 내가 괜히 욕심만 부리고 그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으니. 석진이랑 가라. 할머니. 그 대신에 꼭 돌아와야 한다. 그것도 나 살아있을 적에. 너 그래 줄 수 있지? 나는 죽을 때 우리 자식들 다 우리 안방에 그냥 쭉들 앉아있는 거 그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나 고태굴로 가기 전에 꼭 와. 그리고 석진 애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간 너한테 모질게 했던 거 다 용서해라. 우리가 가진 거라곤 자식들 뿐인데 그 자식 행여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거니까 너 서운했더라도 다 이해해줘. 석진 애미 너무 마음이 여려서 많이 놀라지는 말아야 할 텐데 너들 떠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그게 걱정이로구나. 그래 너들 가서 잘 있다가 공부 마치고 성공해서들 돌아와야 한다. 그때는 참 옛말 하면서 다시 보자. 석진이도 너도 마지막 보는 게 아니다 믿고 내가 너희들 보낸다. 여기 이거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무엇들 사 먹어라. 먼 길 가는데 배골치 말고. 비행기 안에는 뭐 뭐든 있다고들 하더라마는 돈이 있어야 사 먹지. 할머니 나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할머니 따라오지 마라. 나 혼자 흑역에 가면 돼. 할머니 아 따라오지 마라. 아이 할머니. 아니 할머니가 여기 웬일이세요? 할머니 저랑 데이트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이고 예. 아니 이게 어디서 수작이야? 너 지집 애들한테도 이렇게 수작 피지 이놈? 아 아니요 할머니. 야 인마 그렇게 우리 할머니 발자국 왜 껴 인마. 우리 할머니는 남자라고는 할아버지밖에 몰라. 그래서 나도 여자가 아직 뽀뽀 한번 못 해봤는데 네가 감이 없어 인마 할머니 팔자국에 이 칸대가 붙는 이 자식이고. 지랄을 결혼식 전날까지도 치고 지랄을 하네 이놈이. 아이 나 할머니 왜 왔어? 외국인은 이놈아. 아이 너희들 저기 뭐야 저 함 들어가야 할 텐데 왜들 이러고들 있어? 얼른 저 옷들 갈아입고 얼른 집으로들 가 이러고 서 있지 말고. 집에서 보자. 그래. 집에서 왜 할머니? 그래. 언냐? 야야야! 니도 오늘 너무 그 한깍 갖고 신랑이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너 나랑 술 한잔 할래? 술? 아니 왜 여기 들어가? 아 글쎄 들어가자면 들어가 이놈아. 아이. 아니. 아이고.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술 드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드시면 되지. 웬 포장 맞춰? 원래 이런 데서 마시는 술이 마시는 법이야. 아유, 아 좀 아 말 말고 앉아. 아 나 진짜. 아 진짜 성격도 별나. 오늘 같은 날엔 집에 가도 먹을 거 많은데. 너는 이 할미랑 애미 두고 어디 가지 마라. 어휴, 내가 할미랑 엄마 두고 어딜 가. 민주랑 너희 형 미국 가면은 그때는 할미하고 애미 곁에 너뿐인데 너 분가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연실이가 꼬셔도 그거는 안 돼.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너 형 마음 안다. 너 형 너 믿고 가는 거야. 지가 없어도 네가 있으니까. 아,
할머니. 아니. 할머니 형 미국 가는 거 알아? 넌도 형 대신 이 할미랑 애미 곁에 있어야 한다. 알았지? 아, 그러면 할머니 허락하는 거야? 안 오면은 어째? 그리 애원을 하고 잡아도 민주가 좋아서 간다는데. 할머니, 형 곧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 어? 어, 너 엄마한테는 석진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용히 말하자. 지금 말하면 너 엄마 까무러칠 테니까. 할머니, 에휴, 자식들 둘 다 옆에 끼고 살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어떡하냐, 하는 수 없지. 참, 때 되면 다 지갈 길이 있는 건데. 아이고, 참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를 일이다. 너 엄마 너들 둘 낳았을 적에 네 놈들 다 사내 놈들 낳았다고 기집애처럼 애미 품에서 안 나가도 되겠다고 그렇게 그냥 좋아했었는데 자식도 다 남인 것을 때 되면 보내야 하는 것을. 아이고, 할머니, 자식이 왜 남이야? 할머니랑 엄마랑 나랑 형, 그거 남 아니야. 그리고 형도 미국 가는 거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어. 그런데도 가려고 그러는 거는 곧 돌아올 거니까, 어? 성공해서 아주 보란 듯이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우리 형 올 때까지 기다려주자, 어? 할머니, 너 형 민주랑 미국 가면 잘 살까? 아이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가 아주 제일로 행복해, 알아 그거? 너, 너희 형 목까지 너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알았지? 그럴게. 형! 아니, 형 왜 여기 있어? 어, 할머니 안 오셨어. 잔치상은 다 차렸냐? 네. 그럼 들어가자. 할머니 어디서 만나지? 형 이제 편하게 가도 되겠다. 철진아! 아니, 너 한복 입었냐? 빨리 들어가자, 어른들 기다리셔. 아, 그래, 나 형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먼저 들어가. 오빠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 아유, 자, 얘 누구 색신지 참 곱네. 나 좀 전에 했던 말 무슨 말이야? 어, 저 그게. 석진아, 철진아, 들어와. 아니, 니들 왜 안 들어오고 그래? 어서 들어와서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지. 어! 나 곧 들어가, 알았어! 형, 일단 들어가자. 내가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어? 아니, 아직 하면 안 왔어요? 엄마. 허야! 아, 왜? 우리 철진이 한복 입으니까 너무 귀엽다, 그치, 엄마? 꼬마 신랑 같아, 우리 사위. 아이, 그래요? 아니 저기 아이고 이뻐. 함은 누가 받으러 갔냐? 네, 우리 아버지랑 그리고 형부랑 수지언니랑 그렇게 갔어요, 할머니. 아니야, 이거 저 얘들이 이거 함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나? 이거 함살 소리가 아직 안 들리네.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신랑이가 너무 심한가? 아, 이제 사돈이 좀 나가서 말리지. 아, 그럴까요? 아유, 아유, 놔둬요, 애들 노는데. 아니다, 아, 노는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자네는 가만히 있고, 야, 철진이 현실이, 너들이 나가서 저 함 가지고 오너라. 에, 야, 나가자. 그래. 함을 차시오! 함을 차시오! 오늘하고 애썼는데 들어와, 들어가자고. 아, 그래 임마들아, 빨리 들어가.
아, 참 웃기네. 결혼을 처음 해서 그래, 너? 아니, 뭘! 야, 인마! 합이 그냥 들어가자니 아씨가 뭐가 있어야 들어가지! 그러게. 야! 너 인마! 오늘은 네가 우리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날이야! 너 그렇게 뻗팅기다가 우리가 이 함! 함 갖고 그냥 날라버리면 너 결혼 못한다! 그럼! 아, 나 돌겠네, 정말! 야야야! 우리 아버지 힘들어! 그냥 들어가자, 좀! 그래요! 그만하고 돌아오세요! 그, 그래! 응? 자! 내가 저 이 봉투를 놓을 테니까! 자! 이걸 밟고 주소 들고 그리고 들어오시라고요.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응? 들어와라. 어라. 아이 겨우 200원 이거. 아이 아씨 이걸로는 안 되지. 이걸로 우리가 무슨 뭐 라면 따고 사 먹겠어? 뽑기라겠어. 야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앉아버리자. 좋지. 아야야야야야. 뭐냐 그래. 오늘 이 조제식이가 돈 쓴다. 자, 여 은행에서 새로 차린 건데. 아이고. 웬일이야? 가서. 이럴 줄 알았어. 들어가지, 이제. 응? 아유, 우리 아저씨 정말 오늘 돈 무지기로 쓰시네. 아, 야, 대식아, 빨리 주사라, 빨리. 수지 맞았다. 아이고, 너 참. 아유, 이 도적놈들. 야, 인마. 이제들 들어와라 들어와. 응? 아 돈은 이 정도면 될 거. 아니 돈 말고 뭐 또 딴 게 필요하냐? 여시랑 너 노래 불러라. 뭐? 어? 웃기고 있네 이것들이. 못하냐? 그러면 그냥 우리 함 들고 갈까? 불러라. 그래 불러요. 아 나 미치겠구만 정말. 야 어떻게 할까? 에휴 그냥 불러주고 말자 우리. 아이 나 진짜. 잘 들어! 아이. 마음이 고와야 연사지 얼굴만이 보다고 연사냐 한 번만 마음 쓰면 변치 않은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별별 가씨 반사 아 그만해 그만해! 아 얘는 그렇지 역장의 소리 듣는데 그냥 들어가고 만들어 야야야! 어떻게 그냥 들어가! 들어가지 않고 그만! 아유 그만해! 야 그만해! 아유 그만해! 그만해! 잠깐만! 안 돼요! 또 들어가요!